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양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이현 PD 연승을 끊어냈지만 다시 3연패에 빠진 목포대가 만났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를 선수들을 만나서 어떤지 직접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동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그 선두 경희대와 한판 붙습니다. 평소에 공격 주포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죠. 네.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희대학교가 블로킹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할 거고요. 수비가 좋기 때문에 코트 안에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좀 영리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중부대와 경기에서 1세트의 접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승부처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저희 범실이 많았거든요. 서브 범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일단 서브 보완 많이 했고요. 리시브도 중요할 때마다 범실이 나와서 서브랑 리시브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리그 선두 경희대를 만났지만 원정 경기, 홈에서 가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텐데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홈에서 승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대가 강하긴 하지만 집중해서 멋진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멋진 승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주장 강병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세 너무 좋죠. 네, 리그 선두까지 올라섰고 전국 종별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주장으로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말고 다른 팀원들이 더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장 강병모 선수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사실 이 기세면 선수들이 알아서 정말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들이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다 자기 책임감 있게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강병모 선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목표가 통합 우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반 기세가 아주 순조롭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세 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팀워크를 다져서 하면은 좀 통합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 중에서도 가장 먼 목포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컨디션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합 때나 연습 때 하던 거를 생각하면서 더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원정이기 때문에 잠이 중요하고 컨디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 뭐 취침을 좀 일찍 하거나 그런 걸로 컨디션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가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학년 학생들과 신입생들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생들은 4학년 선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팀워크 한번 팬 여러분들께 이 팀워크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1학년 애들이 너무 저희를 잘 따라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4학년으로서 하는 게 1학년을 다독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너무 화이팅 있게 더 잘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경희대학교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경기든 내일 경기든 언제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세 오늘도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승리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강병모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양 팀의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의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는 굉장히 비장함이 엿보였고요. 역시나 경희대학교는 기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강병모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양 팀의 기세가 많이 다릅니다. 먼저 목포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처마다 범실, 집중 공격을 높여라, 그리고 1세트를 잡아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승부처마다 지난 경기 중부대에서 범실을 나와서 아쉽게 3-0 셧아웃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확실히 집중력 있게 해줘야 목포대는 경희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희대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파죽지세 경희대, 신입생들의 명활약, 그리고 장거리 원정의 변수가 있습니다. 리그 선두, 그리고 종결대회에서 지금 우승을 차지한 경희대인 만큼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입생들과 4학년의 조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희대학교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가장 먼 원정 장거리죠. 목포대학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점으로 삼아서 오늘 경기를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심이 소개되고 있고요. 양 팀의 선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2연패를 끊어낸 이후에 3연패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연패가 계속 이어지면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목포대학교는 오늘 경기 비록 리그 선두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희대학교는 지금 5승 1패, 그리고 득실차도 굉장히 좋아서 승점 15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희대학교의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승호, 11번 강병모, 7번 전준영, 9번 국모세, 13번 알렉스, 12번 김윤균, 그리고 김찬호 감독이 이끕니다. 역시 레귤러 6명이 그대로 나와줬고요. 4학년과 1학년의 조화가 오늘도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선수들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되겠습니다.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3번 김상우, 18번 김세훈, 11번 박건기, 14번 김동민, 7번 강민, 17번 이창준이고요. 전우목 감독이 이끕니다. 역시 양팀의 주포 김동민 선수와 이창준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요. 경희대학교의 강한 수비를 뚫어내려고 목포대가 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소개될 때마다 관중석에 있는 팬들이 여러와 같은 환호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기분도 좋고 팬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서 그만큼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벤치가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오늘 경기 원정, 장거리 원정에 이점을 살려서 리그 선두 경희대를 맞아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감독은 경희대학교가 아직 완전히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승장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아쉽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은 경희대학교가 만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지금 코트 안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새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알렉스 선수.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4학년 이성찬 리베로가 보이네요. 네, 먼저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1번 이승우 선수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이게 받았고요. 밀어넣기, 빈 곳으로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시간차 공격에 통하면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경희대학교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성공시키는 목포대입니다. 목포대의 서브는 18번 김세훈 선수가 강하게 때려봅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블로커에 막히는 경희대. 목포대가 시작 홈팀의 이점을 살려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킹을 성공시키는 김세훈이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때려봅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살려냅니다. 3단 연결, 목포대의 찬스. 직선 공격,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목포대의 찬스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다시 직선. 하지만 경희대의 블로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강병모 선수입니다.
한 점을 바로 따라잡는 경희대, 스코어는 1대입니다. 주장 강병무의 첫 번째 서브 강하게 때립니다. 에이속공 들어갑니다. 디그가 되지 않으면서 속공을 성공시키는 목포대, 강민 선수의 속공이 돋보였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속공을 성공시키는 목포대 다시 두 점차로 달아납니다. 박건희의 강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다시 한 점차. 목포대학교는 지난 경기에서도 범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리그 선두 경희대를 만났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을 해서 실점 그리고 범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적타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어택 커버 되지 않았습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되면서 3대3입니다. 7번 전준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하지만 이번에도 알렉스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두 번 연속 블로킹을 성공시키는 알렉스 최근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수비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 맞고 들어갔어요. 리시브 흔들립니다. 연결됐고요. 3단으로 내줍니다.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번에도 목포대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목포대가 시작하자마자 범실 두 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스코어는 5대3으로 경희대가 역전을 시킵니다. 전준영의 두 번째 서브 A속공 하지만 디그 됐고요. 후위에서 때려봅니다. 이 공을 살려냈어요. 3단 연결 밀어넣기 시간차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목포대가 반격을 시도해보는데요. 블록 아웃입니다. 이창준 선수의 공격 성공. 그동안 목포대가 수비 리시브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디그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점 따라잡는 목포대 공격을 성공시킨 이창준의 강한 서브 알렉스가 때렸습니다.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주심은 수비자의 터치 아웃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목포대 선수들이 항의해봤지만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스 선수의 공격이 수비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전준영의 세 번째 서브 A속공 안에 꽂혔습니다. 속공 공격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는 7번 강민 선수인데요. 오늘 속공 공격으로 벌써 두 번 연속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이제 5대6. 강민의 첫 번째 서브 강하게 때려봅니다. A속공 이번에 국모세 선수가 성공시키는군요. 속공을 속공으로 만회하는 경희대학교 한 점을 더 벌립니다. 두 점 앞서가고 있는 경희대 스코어는 7대5. 강하게 때렸습니다. 리시브 흔들렸고요. 경희대 찬스 패스페인팅 득점 성공 이승호의 득점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패스페인팅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한 점을 달아나는 경희대학교. 목포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역시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답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하지만 막혔고요. 강병무의 공격 라인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기서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목포대의 기세가 초반에 좋았지만 역시 상대는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입니다.
목포대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희대가 질세라 선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범실 두 개를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대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공 공격 좋았고요. 디그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포대학교가 오늘 준비를 잘했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는 초반에 당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역시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5, 석점 차로 경희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을 때마다 이승우, 강병호 선수가 역시 4학년답게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김인균 선수의 아쉬운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6-9. 석점차 뒤진 상황.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민의 강한 서브. 백에이 득점 성공. 완벽한 백에이를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10-6. 경희대학교가 먼저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국모세의 서브. 리시브 다소 흔들립니다. 김동민의 연결 그리고 연타. 디그 됐고요. 강병모가 3단 연결해줍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 디그 성공하는 국모세. 마무리는 강병모인데요. 살려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찬스볼. 마지막 마무리에 강병모 라인 안쪽에 들어갑니다. 강병모 선수가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 경희대학교가 바로 이게 리그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코어는 11-6. 다시 5점 차입니다. 국모세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엔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국모세도 서브 범실을 기록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7-11, 넉점 차. 3번 김상우 선수의 서브인데요.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경희대가 찬스를 이어나갈 기회를 잡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양쪽 서로 서브 범실을 번갈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12 넉점 차. 목포대의 강한 서브. 백토스 이후에 연타. 디그 됐습니다. 왼쪽에서 연타. 하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준영의 블로킹 득점. 오늘 경희대학교는 역시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때릴 때마다 그 자리를 블로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세훈 선수가 나가고 다시 리베로 이성찬 선수가 들어갑니다.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병모 선수의 아쉬운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서브 범실이 여러 번 나오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작전 타임을 잡았습니다. 아직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6점 차. 양팀 지금 범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스코어는 14-8, 6점 차. 정정하겠습니다. 강병호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켰군요. 범실이 아니라 서브 에이스가 되면서 스코어가 6점 차가 됐습니다. 강병호의 두 번째 서브. 속공! 빈 곳에 꽂혔습니다.
네, 속공득점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목포대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점 차 9-14. 박건희가 강하게 때립니다. 속공으로 만회하는 경희대학교. 목포대가 속공으로 득점을 올리면 경희대도 속공으로 반격을 하는 모습이 연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경희대학교가 결코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코어 6점 차. 이신범 선수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대각으로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알렉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국모세 선수의 블로킹 득점. 오늘 국모세와 알렉스의 블로커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각 공격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7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이신형의 두 번째 서브. 이신범의 두 번째 서브였고요. 직전 공격, 이번에는 디그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목포대의 주포 이창준 선수가 한번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목포대가 오늘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창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보이는 김동민 선수의 역할 역시 중요한데요. 좌우 쌍포의 역할이 지금 초반에는 막히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첫 번째 서브, 하지만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서브가 크게 벗어납니다. 지금 벌써 목포대학교가 서브봄실이 4개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게 넉점을 그냥 준 격이 됐는데요. 스코어는 17-10, 7점 차가 됐습니다. 오늘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의 서브가 들어갑니다. 옥토스타 서브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때리는 척 하다가 짧게 연결하면서 알렉스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스코어 8점 차. 알렉스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목적타 서브를 시도했지만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양 팀 서브 범실이 오늘 좀 많습니다. 11-18, 7점 차. 강민의 서브 역시 벗어납니다. 양 팀의 선수들 서브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서브 범실로 점수를 내주는 모습, 팬들이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1. 경희대학교 역시 서브 범실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서브를 할 때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4번 김동민의 서브.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서브 범실로 양팀이 석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20-12, 8점 차. 경기가 다소 루즈해지는 모습. 서브 범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목토타 서브. 오픈된 상태에서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7번 국모세 전준영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속공을 제외한 좌우 공격에서는 목포대학교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데요. 공격 루트를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그래서 센터 쪽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니다. 양쪽에서 공격이 막히자 바로 변화를 시도하는 목포대학교, 공격을 오랜만에 성공시켰습니다. 13-21. 목포대학교 김상우의 서브 연결됐고요. 뒤쪽에서 때립니다. 디그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블럭 아웃이 되면서 강병호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키는군요. 스코어를 다시 한번 크게 벌리는 경희대학교. 이제 아웃던 차까지 벌어집니다. 이승호의 서브 짧게 들어갔고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밀어넣기 디그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득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의를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 10점차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10점 이내에서는 목포대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범실이 나오면서 스스로 오늘도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콤비가 맞지 않았지만 그 전에 경희대학교가 범실, 범실이 이루어지면서 한 점을 따라잡는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의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병모가 강하게 때려봅니다. 블록 아웃됐습니다. 오늘 초반에 강병모 선수의 득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알렉스가 주로 공격 루트에서 이용이 됐는데 강병모 선수를 뒤늘 받치는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강병모 선수가 주 공격 루트가 돼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강한 서브. 여기서 네, 라인 안쪽에 들어갔다는 판정이 인정됐습니다. 결국 강병모가 서브에이스 득점으로 1대 0으로 세트 스코어를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가 손쉽게 25대 14로 1대 0 세트 스코어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시작은 좋았으나 다소 아쉽게 경희대학교에게 11점 차로 큰 점수를 이어나가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1대 0으로 앞선 상태에서 2세트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대 0으로 경희대학교가 손쉽게 1세트를 가져가서 먼저 스코어 앞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굉장히 오늘 공격 루트가 다양했습니다. 먼저 강병무 선수가 4득점, 알렉스 3득점, 국모세 3득점, 전준영 선수가 3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주 고른 득점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로킹 득점이 많았고 강병무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빛을 발했는데요. 그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포였던 이창준 선수가 3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동민 선수는 공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오늘 한 번도 공격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범실이 나오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 경희대학교도 오늘 서브 범실이 많았기 때문에 목포대학교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스스로 자멸하면서 25대 14로 손쉽게 1세트를 내줬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한 목포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오늘 경기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다시 입장합니다. 1세트에서는 양 팀의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5점을 주고받을 정도로 경기가 다소 루즈한 감도 있었는데요. 양 팀의 선수들 서브할 때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는 목포대학교 박건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서브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박건희 선수의 서브로 2세트가 시작되는데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 서브 범실을 얘기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서브 범실이 나오군요. 시작 야쇼 목포대학교입니다. 11번 주장 강병모 선수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양팀 서브 범실을 한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트의 시작부터 서브 범실을 한 번씩 기록하는 양팀. 목포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연타 디그 됐습니다. 안전하게 올려줬고 이창준 선수의 공격을 알렉스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오늘 알렉스 선수가 공격에 그리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 블로킹 성공인데요. 굉장히 높은 블로킹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세 알렉스 1학년 선수의 블로커가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아, 여기서 경희대학교가 서브 범실을 또 한 번 기록합니다. 범실로만 목포대학교가 두 점을 가져갑니다. 강하게 때려보는 이창준 속공 가져가 봤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 빠르게 템포를 가져갔지만 결국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가 스코어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가 초반부터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두 번째 서브 이번 해도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의 공격 빈 곳에 꽂혔습니다. 오랜만에 알렉스가 공격에 가담했는데 안전하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4학년 알렉스 역시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첫 번째 서브 왼쪽에서 김동민이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김동민이 드디어 첫 번째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목포대학교가 살아나려면 바로 이창준 선수를 받쳐줘야 할 선수 김동민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경기에 공격을 좀처럼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드디어 첫 번째 공격을 성공해내는 김동민이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5번 사동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후위 공격을 때리는 알렉스 수비자 맞고 나가지 않았고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알렉스의 공격 범실이 선언됐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목포대. 안정적으로 서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각 공격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 범실을 바로 만회하는 경희대 한 점을 따라잡습니다. 13번 김민균의 서브 A속공 이번에는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 수비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 다소 급한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결국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김인균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엔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서브 범실이 나오는 경희대. 아, 경희대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찬호 감독이 바로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범실이 너무 많다는 점이 경희대가 걱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목포대학교도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강성래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멘트가 바로 서브 범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팀 선수들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팅 시간차 공격 막아냈고요. 알렉스가 후위에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디그 성공 이후에 김동민의 공격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의 집중력 있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알렉스의 후위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김동민의 공격 성공
목포대가 서브 범실을 좀 줄여준다면 오늘 경기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격을 성공시켰던 김동민의 서브. 스코어는 7대6. 강하게 때려봅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목포대 찬스볼. 후위에서 김동민 성공시킵니다. 김동민의 백어택 공격. 후위 공격이 빛을 발하면서 김동민이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홈팀 목포대학교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는 관중석의 모습. 1세트에 잠잠했던 김동민이 2세트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민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3단 연결 이번에도 목포대의 찬스볼이죠. 뒤쪽에서 때립니다. 페인팅 속공이 통하면서 목포대가 한 점을 더 벌립니다. 목포대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를 석점차까지 벌립니다. 경희대학교는 초반에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지금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목포대학교는 그 기회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1세트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희대학교였는데요. 하지만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세트에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대학교 서브 범실이 나왔지만 김동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스코어를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가 1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목포대학교는 이창준 선수와 김동민 선수가 살아나줘야 경희대학교를 흔들 수 있습니다. 김동민의 세 번째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성공시키는 경희대.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흐름을 되찾아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7대9 두 점 뒤진 상황에서 이승호의 서브. 목적타 서브. 패스 페인팅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득점 목포대학교. 지금은 백토스를 하려는 척하면서 패스 페인팅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0대7. 먼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목포대학교. 강하게 때려봅니다. 이승호가 올려졌고 강병모가 때리는데요. 디그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1학년 선수들이 흔들리자 4학년 선수들이 역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경희대학교가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비결이죠. 한 점을 따라잡는 경희대학교. 스코어는 8대10. 강병모의 강한 서브. 왼쪽에서 대각 공격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보원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는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는 김보원. 계속해서 목포대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번 강민의 서브. 목적타 서브 통했고요. 블록킹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경희대가 흔들렸는데 그 자리를 바로 블록커 13번 강성래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블로커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드디어 블로킹 성공을 해냅니다. 스코어는 넉점차 12대8. 서브 좋았고요. 알렉스의 공격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알렉스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이제 다시 석점차. 서브가 잘 들어가서 경희대가 다소 흔들릴 수 있었지만 알렉스가 공격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석점차 상황. 전준영의 서브 흔들렸고요. 다이렉트 킬 시도해봤습니다. 2단 연결 이후에 키고픈 득점 성공시키는 17번 이찬준 선수입니다. 블로커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이창준의 득점. 경희대학교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않고 13대9 넉점차. 이창준의 첫 번째 서브. 서브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블로커를 뚫어냈습니다. 김인균의 득점 성공. 두 명의 블로커 사이를 뚫어내는 김인균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목포대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상대는 리그선두 경희대입니다. 바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아, 여기서 알렉스의 서브범실이 나옵니다. 목포대학교는 김세훈 선수가 들어왔고 13번 강성래 선수가 나갔습니다. 1세트에 굉장히 허무한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하지만 2세트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서브 범실을 기록합니다. 지금 목포대학교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브 범실은 여전히 많습니다. 양팀 서브 범실을 서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인균의 서브 뒤에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김동민의 공격. 블록 아웃이 됩니다. 김동민이 2세트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1 넉점차. 강하게 때려봅니다. 직선 공격. 하지만 그 자리에 네터치 범실이 선언되는군요. 목포대의 범실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갑니다. 목포대가 가장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경기 시작 전 범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세가 좋은 상황에서 범실이 나오면 아무래도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12대15 A속공. 여기서 디그 성공했고요. 알렉스가 3단 연결을 해줍니다. 목포대 찬스. 돌아 들어가면서 때려보는데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라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경희대학교는 9번 김모세 선수를 빼주고 10번 김재광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잡은 경희대. 김재광의 서브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키는 김재광. 여기서 목포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았던 목포대, 하지만 범실이 두 번 연속 나오면서 그 흐름을 잡아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은 최대한 실점을 범실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찬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어느새 한 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경희대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점 바로 서브 범실인데요.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다시 목포대에게 흐름을 뺏길 수 있습니다. 14대15 스코어 한 점 차. 김재광의 두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성공했고요. 김동민이 강하게 때려봤지만 블로커에 막혔습니다. 이번에 강병모의 공격. 디그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병모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어느새 동점. 결국 경희대가 스코어를 따라잡는군요. 15대15 김재광의 세 번째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아쉬운 목포대 상황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목포대의 가장 불안한 점 바로 이 수비 리시브거든요. 오늘도 그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느새 역전을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김재광의 네 번째 서브. 속공. 블록 아웃이 됩니다. 강민의 속공 성공. 강민이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속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광 선수가 나가고 다시 리베로 이성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세트코는 다시 동점. 목포대 김동민의 강한 서브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강병모가 때려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찌르는 강병모 선수의 공격.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 스코어는 17-16. 이승호의 서브. 속공 시도. 어택 커버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이번에도 속공을 시도했지만 그 자리를 블로커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점을 더 벌리는 경희대. 이제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18-16. 잠시 경기장을 정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승호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는 목적타 서브.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성공시킵니다. 이창준. 페인팅 이후에 이창준이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점을 다 바로 따라잡는 목포대학교. 17-18. 리시브 흔들리면서 목포대의 찬스.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디그 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목포대가 다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 김보원 선수의 득점. 18-18 동점이 됩니다. 2세트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서브 잘 들어갔고요. 백토스 이후에 직선 공격. 블록 아웃이 되면서 알렉스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찬호 감독이 다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19-18. 주장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적타 정확히 들어갔어요. 찬스 볼. 왼쪽에서 대각 공격.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서브 이후에 찬스 볼을 정확히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스코어를 20-18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강병모의 두 번째 서브. 목포대가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경희대학교가 다시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공격을 해봤지만 블로커에 막혔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블로커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목포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알렉스와 국모세가 정말 탄탄하게 블로킹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흔들리는 모습 초반에 보여줬지만 결국 후반에는 20-18로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흔들리지 않고 범실이 나오지 않으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희대학교가 역시 강하긴 강하군요. 어느새 역전을 당하면서 석점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석점 앞전 상황. 강병호 선수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범실.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 점을 따라잡습니다. 19-21. 원포인트 서버로 서동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사동현 선수군요. 사동현의 서브. 알렉스가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해냈고요. 경희대 찬스볼. 퀵게이 성공시키는 경희대. 알렉스가 두 번 공격은 실패하지 않는군요. 스코어는 이제 22-19.
경희대학교는 전준영 선수가 나가고 다시 이신범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투입돼서 서브를 준비하는 이신범. 아, 하지만 네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는 서브 범실이 정말 많습니다. 서브를 했던 이신범 선수가 나가고 다시 이승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20대 22 두 점차. 이창준의 강한 서브. 휘게이 득점 성공. 국모세의 속공 공격이 통합니다. 범실로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다소 바로 흐름을 가져오는 경희대. 스코어는 23대 20.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서브 범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스코어를 벌릴 수 있고 세트 스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서브 범실로 놓치는군요. 21대 23. 이승호의 백토스 후위 공격. 라인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 전에 수비자 맞았다는 판정. 목포대학교의 선수를 항의하고 있는데 그 전에 블로커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경희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상황. 경희대의 강한 서브. 후위 공격 비교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소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아직 경기 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동현 선수가 나가고 다시 목포대학교는 강민 선수가 투입됩니다. 두 점 뒤진 상황 22대 24. 여기서 결국 서브가 나갔다는 판정이 선언됩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로 한 점을 내주면서 25대 22로 2세트마저도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 아, 이번에는 목포대학교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한 점 한 점을 따라잡으면서 쫓아갔지만 결국 경희대에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2대 0으로 경희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트는 25대 22로 경희대학교가 가져갔는데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집중력 있게 준비했던 2세트였는데 서브범실이 역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서브범실을 기록하면서 목포대가 찬스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목포대학교도 만만치 않게 서브 범실이 많이 나왔죠. 오늘 경기는 서브 범실이 정말 많습니다. 2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김동민 선수가 4득점, 김보은 선수 3득점, 김세훈이 이창준이 3득점을 기록하면서 고른 득점 루트를 가져갔지만 경희대학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병 5득점, 말렉스 6득점, 김인균 선수가 4득점을 가져가면서 특히 블록 득점으로 경희대학교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목포대보다는 보여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세트에 비해서 2세트 목포대학교가 굉장히 집중력 있고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리시브도 1세트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서브 범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실은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3세트에서는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2대 0으로 세트 스코어 앞선 상황. 올 시즌
서드아웃 승리가 가장 많은 경희대학교거든요.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좀처럼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던 경희대학교, 오늘도 3대1 서드아웃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2대0으로 경희대가 앞선 상황, 3세트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는 국모센 선수와 알렉스 선수의 서브가 아니라 블로킹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블로커 라인을 뚫어주는 목포대학교의 모습이 보여줘야 할 텐데요. 3세트에서는 과연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3세트 이승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이번에는 목포대학교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찌르는 김보원 선수의 공격 성공. 먼저 앞서 나가는 목포대학교. 7번 강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강병모가 밀어넣기! 하지만 그 전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토스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선언되면서 목포대가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두 점 앞서는 목포대학교.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민의 두 번째 서브, 하지만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1, 2세트에 서브 범실이 많았던 목포대학교, 3세트에서는 그 모습이 덜 나와야 할 텐데요. 강병모의 서브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이후에 이창준의 공격. 그 전에 블로커가 뜨면서 네터치가 선언됩니다. 범실로 한 점을 더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3세트 초반 경희대학교가 범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집중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창준의 서브 백헤게이 막아냈습니다. 대각 공격 역시 디그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김동민의 밀어넣기. 패스 페인팅 이후에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터치 범실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목포대학교의 수비 리시브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디그를 두 번이나 성공시키면서 목포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석점차로 벌려놓고 있는 목포대. 여기서 이창준 선수의 서브 범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서브 범실이 두 번 연속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점 뒤진 상황. 전준영의 서브. 페인팅 동작 이후에 디그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어택 커버 됐고요. 하지만 이것을 넘기지 못하는 목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갑니다. 디그를 성공시키는 데는 좋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4대3, 3대4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경희대의 서브입니다. 전준영의 두 번째 서브.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에 통했습니다. 이번에도 15번 김보원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김보원 이번 세트 두 번째 공격 성공이 있었군요. 김보원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 네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가 4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석점을 상대의 서브 범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목포대에게선 다소 아쉬운 상황. 김인균 선수가 나가고 8번 박기섭 선수가 들어옵니다. 알렉스의 서브 안정적이게 넣었습니다. 백에이 막아냈고요. 박기섭이 때립니다. 블록 아웃이 되면서 박기섭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들어오자마자 속공 공격을 성공시키는 박기성. 스코어는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큰 키를 활용한 박기섭의 공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알렉스의 두 번째 서브. 왼쪽에서 직선 어택 커버 됐습니다. 2단 공격 이번에도 살려냈는데 여기서 블로커 네터치 범실이 나왔습니다. 3세트 초반 경희대학교가 네터치 범실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스코어 역 6대5로 다시 역전시키는 목포대. 시속게임이 초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후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빈 곳에 들어가는군요. 아 여기서 억지로 밀어넣었던 경희대의 공격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창준 선수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동점 6대6. 안정적으로 서브를 넣었고요.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경희대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바로 다이렉트를 가져갔던 경희대. 경기장을 잡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나는 모습. 목포대학교의 홈팀의 팬들이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이 그 기세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투터치가 되면서 결국 범실로 한 점을 더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두 점차로 벌려놓습니다.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속공 공격 성공시킵니다. 블로커 라인을 뚫었습니다. 강민 선수의 속공 득점. 오늘 강민 선수의 속공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점 뒤진 상황.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서브 에이스가 됐을 수 있을까요? 야, 이 공격을 막아내는군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경희대. 아 여기서 엄청난 디그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네터치 범실. 황산적인 수비를 보여줬는데 수비에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강병모 선수의 아쉬운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드는 목포대. 김동민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때립니다. 킥오픈 득점 성공. 완벽히 타이밍을 뺏으면서 속공 득점을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국모세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강민 선수를 빼주고 목포대는 진승환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9대8 한 점 앞선 상황. 국모세의 서브가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국모세 선수가 나가고 리베로 이성우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9대5 동점. 박건희의 강한 서브 꽂혔습니다. 리베로가 막을 수 없었던 서브. 박건희가 오랜만에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킵니다. 오랜만에 목포대에서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역전의 성공 목포대. 박건휘의 두 번째 서브. 킥오픈 득점 성공합니다. 퀵게이 득점을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경희대가 득점에 성공하는군요. 스코어는 14대10 다시 동점. 3세트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마무리 이창준 선수가 성공시킵니다. 속공에는 속공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백에이 득점 성공. 홈팀 팬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1-10. 목적타 서브 흔들렸어요. 반대편으로 내줬고 밀어넣기. 여기서 블로커 맞지 않았다는 판정. 이번에는 그냥 라인아웃이 선언됩니다. 목포대학교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희대는 지금 범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희대. 강병모가 때려왔습니다.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강병모가 연타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이창준 선수가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블로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스 국모세 블로커 라인이 또 한 번 가동이 되는군요. 이번에는 전준영 선수가 블록 흔득점을 성공시킵니다. 11-12 한점차 강병모의 서브. 왼쪽에서 대각으로 블록 아웃이 됩니다. 타이밍을 뺏는 15번 김부원 선수의 공격 성공. 3세트는 김부원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강한 서브. 서브에이스 성공시킵니다. 디그를 해내지 못하는 경희대. 세트 초반 서브 범실이 나왔던 목포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서브에 안정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포대학교가 14-11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반면에 굉장히 범실이 많습니다. 서브 범실, 네터치 범실, 그리고 뭐 다양한 범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경희대학교가 닫던 타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3세트 기회를 잡았습니다. 2세트에도 이 정도 단계에서는 기회를 잡았던 목포대학교였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경희대가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성공했거든요. 목포대는 지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4-11 석점차. 이창준의 두 번째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타 서브. 뒤쪽으로 크게 내줬습니다. 퀵오픈 득점을 막아내는 목포대학교. 하지만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동선이 겹치면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디그를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동선이 겹치면서 넘기지 못했던 목포대 범실이 나옵니다. 전준영의 서브 그리고 강하게 때려보는 김동민 블록 아웃입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때려봤던 김동민 선수였는데요. 의도적으로 블록 아웃을 노렸는데 그 작전이 통했습니다. 15-12 석점차. 김부원의 강한 서브. 백토스 이후에 알렉스가 송곡을 성공시킵니다. 이승호의 재치있는 토스. 알렉스의 퀵의 득점. 15-13 두 점 뒤져 있습니다. 경희대 알렉스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후위에서 때려봤는데요. 지금은 4심 합의가 선언이 되었고요. 후위에서 연타를 시도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4심 합의가 선언이 됩니다. 득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희대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4심 합의 이후에 경희대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스코어는 한 점 차 14-15. 이창준 선수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아쉽다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주심에게 애교 섞인 항의를 해보는데요. 주장으로서 이런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점 뒤진 상황. 알레스의 두 번째 서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봉실. 경희대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선 범실을 줄일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16대 14, 두 점 앞선 상황. 디그 성공해냅니다. 블로커 막고 이번에는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목포대의 집중력 있는 모습. 블로커를 의도적으로 노린 공격이 통하면서 목포대가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범실이 많은 경희대 하지만 목포대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가면 갈수록 목포대학교는 점차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희대학교 3세트로 들어서자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는 굉장히 고른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준, 김부원, 김동민, 그리고 강민까지 아주 알토란 같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블로커 라인이 매우 강하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8번 박기섭 선수를 빼주고 다시 13번 김인균 선수가 투입됩니다. 석점 앞둔 상황 17대 14. 목포대는 김세훈이 강하게 때려봅니다. 여기서 네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 따라잡는 경희대. 지금 목포대도 가장 나오지 말아야 할 게 서브 범실이거든요. 1세트, 2세트에서 매우 많은, 정말 많은 서브 범실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스코어 두 점 뒤진 상황 15대 17.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라인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전에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블로커 맞고 나갔다고 강하게 항의해봅니다. 다시 한번 4심 합의가 선언이 됩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블로커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 블럭 아웃이 되면서 목포대가 한 점을 달아납니다. 이번에도 주장 강병모 선수가 잠시 항의를 해보는데요. 경기가 다소 과열될 수 있는 상황. 4심 합의를 한 이후에 판정이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는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18대 15 석점 앞선 상황. 14번 김동민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강병모가 직선 공격. 이번엔 라인 안쪽입니다. 강병모의 공격 성공. 강병모가 직선으로 아주 강하게 때려봤는데 절묘하게 라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라인 앞에 정확히 걸치는 강병모의 공격. 바로 한 점을 따라잡습니다. 16대 18. 김재광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한 점을 따라잡습니다. 3세트 범실로 점수를 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경희대학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양팀 더욱더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려면 범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건희가 작정하고 세게 때려봤는데 라인을 크게 벗어납니다. 19대 10,
17대 19로 뒤진 상황. 이승호의 서브.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센터 쪽을 노렸는데요. 디그 성공해 냅니다. 연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포대. 양팀 치열한 디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페인팅. 이번에도 살려내는 목포대. 어터커버 됐어요. 치열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타 꽂혔습니다. 김동민의 득점. 아, 제가 방금 전까지 범실이 많이 나온다고 아쉬워했는데 이번에는 치열한 랠리가 이어지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양 팀의 디그가 몇 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대 17, 석점 차로 앞선 상황. 강병호의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타이밍이 다소 맞지는 않았지만 강병호가 재치있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빈 곳을 의도적으로 찌른 강병호. 스코어는 이제 18대 20, 2점 차. 공격을 성공시켰던 강병모의 서브. 강하게 때립니다. 이창준이 블로커를 뚫었습니다. 이창준이 블로커 라인을 뚫어내면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1대 18, 석점 차. 이창준의 서브. 다이렉트 킬! 흘들릴 리시브를 바로 찬스로 이어나가는 목포대. 다이렉트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를 22대 18, 역점차로 벌립니다.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창준의 두 번째 서브. 알렉스가 때립니다. 이번에는 블록 아웃입니다. 알렉스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경희대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3세트 들어서 범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리드를 내주고 있는데요. 반면 목포대는 집중력 있는 모습.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번엔 15번 김보은 선수의 공격인데요. 페인팅 이후에 뒤쪽에서 김부원이 돌아들어가면서 공격을 성공시키는군요. 김부원을 빼주고 사동현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원포인트 서버로 사동현을 투입하는 목포대.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잡은 목포대입니다. 사동현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블로킹 성공시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김세훈. 김세훈이 블로킹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3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사동현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마무리는 다이렉트 킬. 3세트의 목포대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셧아웃 승리가 가장 많았던 경희대를 상대로 목포대학교가 한 세트를 가져갑니다. 스코어 25대 19, 2대 1로 목포대학교가 한 세트를 잡습니다. 정말 3세트에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이제 4세트에서 승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세트를 내줬던 목포대 하지만 절치부심에서 3세트를 25-16으로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인데요. 반면 경희대학교는 3세트에 많은 범실을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집중력 있는 모습에 당황했을까요? 경희대학교가 평소와 같은 모습이 아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목포대는 서브 범실은 조금 있었지만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 수비 리시브, 그 다음에 범실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목포대학교가 찬스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한 세트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오늘 경기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2세트에서의 목포대와 3세트의 목포대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4세트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3세트 끝난 이후에 다소 흔들렸던 모습 다시 잡아서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4세트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알렉스와 이승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4세트에서는 이 선수들이 1학년 선수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목포대학교는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홈팀의 팬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4세트 11번 박건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퀵게이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흔들렸던 경희대 하지만 첫 번째 득점을 안정적으로 성공해냅니다. 4세트 경희대 첫 번째 서브는 전준영 선수입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이번에는 블록 아웃이 됩니다. 블로커 맞고 나갔다는 판정. 한 점을 바로 따라잡는 목포대학교. 좀처럼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의 서브. 이번에도 백에이 득점 성공시킵니다. 블록 아웃이 됩니다. 속공으로 템포를 빠르게 올리는 경희대학교. 오늘 목포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백에이 공격을 좀처럼 막기 못하고 있는데요. 알렉스의 서브. 속공 시도. 디그 성공해냈습니다. 후위 공격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창준이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해냈고요. 직선 공격 블럭 아웃이 됩니다. 지금은 김인균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킨 이후에 아주 열광적인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3-1 2점 앞선 상황. 알렉스의 두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맥토스 이후의 공격 어태커부터 했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봅니다. 성공합니다. 이창준의 공격 성공. 두 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짧게 때리는 게 실패하자 이번에는 길게 때려봤던 이창준. 이창준의 첫 번째 서브 리시브 흔들렸어요. 연타 수비자 맞지 않았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경희대의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다시 동점. 목포대학교가 4세트도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두 번째 서브 퀵게이. 이번엔 수비하는 과정에서 목포대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경희대 득점이 인정되면서 한 점 다시 앞서 나가는 경희대.
김인균의 서브 강하게 때려봅니다. 퀴게이를 시도했던 목포대, 하지만 그 자리를 알렉스 국모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모세의 블로킹 득점. 속공을 시도해봤던 목포대지만 경희대에게 완전히 읽혔습니다. 스코어 5-3. 김인균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는 강하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경희대의 서브 범실인데요,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야 합니다. 스코어 4-5. 여기서 김부원 선수가 강하게 서브를 때려봤는데 너무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에 질세라 목포대도 서브 범실을 기록하는군요. 스코어 6-4. 9점 앞선 상황. 국모세 서브 네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 연속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다소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독려하는 김찬호 감독이었고요.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목포대의 공격, 디그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막아내는군요. 대단합니다. 목포대의 찬스볼, 직선 공격, 강병모가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해냅니다. 김동민의 공격마저도 막아내는데요, 이번엔 다이렉트 성공시킵니다. 김동민이 두 번째 만에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이 보여졌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랠리, 그 마침표는 김동민이 찍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대각 공격 성공시킵니다. 이번엔 강병모의 득점, 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 전에 경희대학교에 엄청난 디그가 있었는데 목포대학교의 집중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팀 4세트 들어서 아주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에이퀵, 백토스 이후의 연타, 디그 성공해냅니다. 패스 페인팅 막아냈어요. 3단 연결, 후위에서 때려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준의 공격 성공. 이창준이 후위에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1, 2세트에선 서브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다소 루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3, 4세트 정말 재밌는 경기를 양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아쉽게 나갔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범실, 이번엔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8-7 한 점차. 강병모의 서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라인 바깥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오늘 양 팀의 적은 상대편이 아닙니다. 바로 서브 범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서브 범실이 전 세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이후에 알렉스의 공격, 하지만 그 자리를 강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이창준의 블로커 라인이 통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 과연 1, 2세트에 목포대가 지금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라인을 아깝게 벗어납니다. 이성호 리베로를 빼주고 국무세 선수가 경희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9-9, 다시 동점. 경희대는 7번 전준영이 서브를 때립니다.
속공 공격 2단으로 연결했고요. 오른쪽에서 강하게 때려봤는데 어택 커버 됐습니다. 그 전에 에터치 선언이 되면서 목포대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알렉스가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네터치가 선언이 됩니다. 그만큼 목포대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목포대. 이승호가 왼쪽으로 내줬고 센터 쪽을 노렸습니다. 꽂힙니다. 라인 안쪽을 정확히 노린 김인균의 득점. 경희대도 다시 집중력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병모 선수가 주장답게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 상황. 알렉스의 서브. 백토스 이후에 때려봅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이창준. 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좌우 쌍포도 살아나고 센터 쪽에서도 공격을 성공시키고요.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무래도 목포대학교가 지금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서브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범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 김인균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김동민이 때려봅니다. 블록 아웃이 됩니다. 대각 공격을 시도했던 김동민 블록커를 노리고 때려봤는데요. 블록 아웃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이제 11대 11 동점을 만듭니다. 김보원을 빼주고 5번 사동현 선수를 다시 투입합니다.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된 사동현 안정적으로 서브를 가져갑니다. 강병모가 때려보는데요. 디그에 성공합니다. 후위에서 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이창준의 후위 공격. 이창준이 4세트 들어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포대가 아주 끈끈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지금 13대 11로 뒤져있는 상황.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범실이 나오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분위기도 물론 있지만 목포대학교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다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범실이 1, 2세트에 비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내주고 있는 경희대. 작전 타임 이후에 항상 흐름을 다시 돌려놓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동현의 두 번째 서브.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라인 바깥쪽으로 다시 정정이 됩니다. 다시 사심을 불러모으는데요.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 선심도 좀 헷갈렸어요. 그 정도로 아슬아슬했던 상황. 과연 라인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목포대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다는 판정.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 점을 더 벌리면서 14대 11. 경희대 입장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4대 11 석점차로 앞선 목포대. 사동현이 세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경기가 다시 재개되면서요. 서브가 연결됐습니다. 왼쪽에서 센터 쪽을 노렸습니다. 이번엔 안쪽에 꽂아넣는 강병모.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에 강병모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성호 선수가 빠지고 지금은 다시 원포인트 서버가 투입이 되는군요. 5번 양진규의 서브 살려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라인 바깥쪽에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블로커 맞지 않았다는 판정. 목포대의 공격 범실이 선언되면서 경희대학교가 득점이 한 점 올라갑니다. 스코어는 이제 13대 14 한 점 차. 혼전 상황 살려냈어요. 연타? 시간차를 노려봤는데요. 경희대가 때려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포대. 이번에는 블록 아웃이 됩니다. 15번 김부원의 공격. 블로커를 맞고 나가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목포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짜임새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격 범실,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강성래 선수의 아쉬운 서브 범실. 목포대가 이렇게 치열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이유, 바로 수비 리시브가 3세트 이후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오른쪽에서 때려보는데요. 블록 아웃이 됩니다. 이 블로커 라인에 막혔던 목포대의 공격이 지금 4세트에서는 계속 블록 아웃을 유도하면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6대 14 두 점 차. 목적타 서브 잘 들어갔고요. 퀵에이 그 전에 토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네터치 범실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가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3세트 이후 네터치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 경희대. 확실히 경기 초반보다 달라졌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안쪽에 꽂힙니다. 김동민의 서브에이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에 찔러넣는 김동민의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1세트에서 보여줬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골탈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흐름을 좀처럼 내주지 않고 있는 경희대가 지금 흐름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찬호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아, 정말 홈팀의 팬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입니다. 계속해서 환호를 보내주고 있는 홈팀의 팬들, 그 응원에 맞게 목포대학교가 좋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야 단독 선두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경희대인데요. 지금 목포대학교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18대 14 넉점 앞선 상황. 김동민이 세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때립니다. 센터에서 연타! 블로커에 막혔습니다. 강민의 블로킹 성공. 아주 중요한 순간 강민의 블로킹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9대 14 5점 차. 김동민의 서브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밀어넣기. 그 전에 네터치 범실까지 선언됩니다. 강규박모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 선언. 주장 강규박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빼주고 8번 박기섭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최근 리그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를 상대로
목포대가 3, 4세트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14, 6점 차. 김동민의 서브. 리시브가 계속해서 흔들려요. 알렉스가 때립니다. 크게 벗어납니다. 김동민의 서브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단 한 점도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김동민 선수였는데요. 경기 중반부터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21대 14, 7점 차. 김동민의 계속되는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라인, 이번엔 바깥쪽에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라인 바깥으로 살짝 나갔지만 굉장히 날카로웠던 김동민의 서브였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5, 6점 차. 박기섭의 서브, 패스 페인팅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 이 공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되는군요. 하지만 경희대도 살려냈습니다. 알렉스가 마무리. 이번에는 성공을 시키는 알렉스. 양 팀의 수비가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 알렉스가 공격을 성공시켰지만 목포대의 끈질긴 수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어허, 여기서 또 한 번 네터치 범실. 경희대학교가 자멸하고 있습니다. 1, 2세트에서 보여줬던 실수를, 목포대가 보여줬던 실수를 3, 4세트에서는 경희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대 16, 다시 6점 차. 11번 박권휘가 준비합니다. 박건희의 강한 서브!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번엔 좀 욕심을 부려봤어요. 그러자 목포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3세트에 이어 4세트도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은 목포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상대는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입니다. 5점 차 앞서고 있지만 아직 세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벤치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는 4세트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팀 범실이 나오고 있지만 수비 리시브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멋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계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들뜰 수밖에 없는 좋은 경기력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7대 22, 5점 뒤진 상황. 경희대학교의 7번 전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통합니다. 전준영의 목적타 서브가 정확히 들어가면서 서브 에이스를 만듭니다. 서브를 짧게 가져가면서 한 점을 가져오는 경희대학교. 스코어 넉점차 18대 22. 전준영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흔들렸어요. 하지만 디그 성공해 냅니다. 일어넣기 어택 커버 또 됐습니다. 대각 공격 성공시킵니다. 이창준의 공격 성공. 지금은 목포대학교의 수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경희대학교가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오늘 이성찬 리베로의 디그가 성공하면서 결국 한 점을 가져옵니다. 서브 에이스! 되는 팀은 뭘 해도 될까요? 강민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킵니다. 라인 안쪽에 정확히 꽂히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이번에도 서브를 성공시켰고요. 때려봅니다. 어택 커버. 백토스 이후에 연타.
이번에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의 공격 성공. 알렉스의 퀵 오픈 득점이 나오면서 한 점을 따라잡습니다. 19대 24. 한 점 뒤, 다섯 점 뒤져 있는 상황. 경희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잡으려면 알렉스 선수가 살아나줘야죠. 알렉스의 서브! 하지만 크게 벗어나면서 서브 범실로 4세트를 가져갑니다. 대단하군요. 목포대학교가 4세트마저 가져가면서 이번 리그에서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가 5세트를 맞이합니다. 2대0으로 뒤진 상황 3, 4세트를 연달아 따내면서 스코어를 2대2까지 만드는 목포대학교. 25대10으로 4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 승부는 5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스코어는 2대2. 이제 5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1, 2세트를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경희대학교가 오늘도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목포대학교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과연 목포대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목포대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조직력, 그리고 공격 루트까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4세트에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터치 범실,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 리그 선두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세트 스코어는 이제 2대2가 됐습니다. 이번 리그에서 단 한 번도 5세트를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경희대학교. 오늘 경기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홈팀 목포대학교 홈팀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아주 멋진 경기력으로 응원에 보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홈팀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이 들어서자 열광적인 환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5패의 목포대학교가 5승 1패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 2세트를 잡았던 경희대학교 그리고 3, 4세트를 잡은 목포대학교,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승부는 이제 5세트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 목이 터져라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5세트가 시작됩니다. 치열했던 경기 그 마침표는 누가 찍을지. 5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A속공 성공시킵니다. 속공으로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상황. 강민의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강병모가 때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블로커 맞고 디그까지 시도해봤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강병모의 공격. 강병모가 4세트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모세 서브
이창준이 때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강병모가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에 이어서 블로킹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강병모. 경희대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 4세트는 정말 경희대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세트 흐름을 가져오는 누가 싶었는데 여기서 또 서브 몸실이 나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적은 정말 상대편이 아니라 범실이군요. 목포대도 초반에는 범실이 많았지만 점차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 그리고 강병모가 때려봅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선언됩니다. 수비 범실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가 한 점을 먼저 앞서 나갑니다. 3대2로 앞서 나가는 경희대학교. 서브를 이승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짧게 가져가 봤습니다. 속공 시도 어택 커버 됐어요. 이번엔 왼쪽에서 대각 디그 성공해 냈고요. 강병모가 때립니다. 그 자리를 또 한 번 지키고 있는 목포대.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찬스. 강병모의 연타. 왼쪽으로 내줬고 밀어넣기. 어택 커버 또 한 번 성공시키는 목포대. 김두원의 연타. 하지만 그 자리를 강병모와 알렉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보여줬던 블로킹 라인, 블로커 라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경희대. 경희대의 강점은 바로 이 블로커 라인이죠. 블로킹 득점이 굉장히 많은 경희대인데 4세트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세트에서 벌써 두 점을 넣는 목표대 경희대. 하지만 이승호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4 한점차. 김보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의 목적타 서브 백토스 이후에 때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병모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강병모. 4세트에 흔들렸던 모습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연타 어택 커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김동민이 세 번째 때려봅니다. 이번엔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블로커 맞고 수비자의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3세 번 만에 공격을 성공시킨 김동민. 스코어는 다시 한 점 차가 됩니다. 4대5. 김부원의 두 번째 서브 짧게 가져갑니다. 속공! 수비자 맞고 아웃됩니다. 속공을 성공시키는 경희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점 더 달아납니다. 6대4 두 점 앞선 상황. 전준영의 서브 A속공!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속공에는 속공으로 응대하는 강민. 오늘 강민의 속공 적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성공시킨 강민. 다시 한 점 차. 4세트에서 엄청난 서브를 보여줬던 김동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격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5세트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15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브 범실 한 점 한 점이 양 팀에게 있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속공 시도! 디그 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이번엔 왼쪽에서 속공을 성공시킵니다.
강민의 두 번 연속 속공 득점. 스코어는 6대 7. 목포대가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박건희의 강한 서브. 패스페인팅 공격 성공. 이승호가 멋진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토스를 올려주는 척하면서 패스페인팅 공격 성공. 먼저 8점을 만들어내면서 코트가 이제 체인지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가 5세트에서는 4세트와 다르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팀의 팬들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백토스 이후에 센터 쪽 공격 맞고 나갔습니다. 4, 5세트 정말 공격 실패를 하지 않는 목포대학교, 공격 범실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점 차 이상 벌어지지 않는 목포대학교,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다이빙 데이그 때렸는데요. 블로커 터치아웃. 김동민 선수의 공격이 성공합니다. 김동민이 정말 4-5세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8-8 동점이 됐습니다. 경희대가 4세트와 다르게 지금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목포대학교의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흐름을 한번 가져온 이후에는 좀처럼 그 흐름을 꺼뜨리지 않고 있는 목포대. 8-8로 동점이 된 상황. 오늘 경기는 정말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강민의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어택 커버. 이승호의 패스페인팅 공격 성공. 이승호가 패스페인팅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킵니다. 변칙적인 루트를 가져가고 있는 이승호.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재광의 서브. 페인트 공격 성공시키는 김보원입니다. 김보원이 재치 있는 공격, 시간차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동점. 블로커들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9-9 상황. 이창준이 강하게 때렸습니다. 다이렉트 안쪽에 들어갑니다. 김동민의 다이렉트 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목포대학교의 경기력은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리그에서 선두 그리고 가장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서브에이스! 이창준이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킵니다. 이 팀이 과연 1승 5패를 했던 팀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3세트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세트 들어서 절치부심해서 경희대학교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목포대학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홈팀 팬들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목포대. 스코어는 11대9. 홈팀의 팬들이 여러와 같은 성화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에이퀵! 라인 안쪽에 꽂혔습니다. 이 공격은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준혁의 성공. 경희대가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 점차 10대11. 이승호의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대각 블록아웃입니다. 김동민의 공격 성공. 김동민이 계속해서 블록아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2세트의 블로커에게 철저히 막혔던 김동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서브 강하게 맥토스 이후에 때려봅니다. 이번엔 터치라인 아웃이 됩니다. 강병모가 강하게 때려봤는데 블로커가 역시 막을 수가 없었죠. 여기서 목포대학교도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12대11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세트 양팀이 범실도 없고요. 정말 치열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뭐 지금 지켜보는 홈팀의 팬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양팀의 선수들을 모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세트는 정말 어느 누구 하나의 것 없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11대12 한 점차 중요한 상황에서 주장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블록 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김동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네 지금 양 팀의 상황이 지금 어수선한데요. 하지만 목포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경희대가 어필을 해봤지만 목포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13대11. 이승호의 토스 불안했어요. 다이빙 디기로 살려냈습니다. 김동민의 토스 후위에서 때려봅니다. 경희대가 이 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 공격을 막아내는 목포대 그리고 공격까지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게임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때립니다. 블록킹.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2. 1승 5포의 목포대가 리그 선두 경희대를 잡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그 단두로 선두로 올라섰고 최근 컵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희대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장 그리고 수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승장 최정훈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 2세트만 해도 경희대학교의 기세에 밀려서 범실도 많아지고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경희대학교 상대를 좀 이렇게 쉽게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감부터 선수들한테 좀 심어졌고요. 그리고 좀 오늘 저희 주전 세터 지금 김상우 세터가 좀 잘 안 돼서 네, 이 세트부터 저기 박건희 원래 라이트 공격수인데 네, 토스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토스를 좀 잘해줘서 그리고 그 외적인 선수들도 좀 많이 도와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1세트 때는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세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과연 그 벤치에서 어떤 작전을 요청했길래 이렇게 다른 팀으로 변모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서 그 항상 경기를 끝나면 그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게끔 이제 훈련을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었는데 경희대학교 경기를 저희가 진짜 며칠 한 3, 4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공격수들이 어떻게 때리는 코스나 뭐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대로 좀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가 3연패에 빠지면서 가장 암초 같은 상대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를 만나서 오늘도 쉽지 않았지만 아주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앞으로 리그 전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를 이후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경기보다 지금 점점 매 경기를 하면서 저희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전부 저희가 다 이겨야 이제 6강에도 오를 수 있고 하니까 네, 지금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네,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홈팬들이 아주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신 소감과 함께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포대학교가 좀 최근 3연패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 네. 경기 정말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수훈 선수, 우리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 엿보였어요. 네. 그 경기력이 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 제가 잘 못했는데 이렇게 수훈 선수 뽑혀서 일단 더 기분 좋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세트에는 공격 성공을 한 번도 못 하고 있었어요. 무득점이었는데 4세트에 서브 득점 그리고 서브가 이어지면서 경희대 수비를 흔들면서 완전히 경기가 바뀐 양상으로 흘러갔거든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격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좀 초반부터 생각보다 안 풀려서 근데 서브 감이 좋았거든요,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서브
경기로 나도 이제 상대 리시브 흔들어서 저희가 수비해서 다음 공격 좀 편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서브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 2세트에서 흔들렸던 모습, 선수들이 3세트부터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목포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거든요. 선수들끼리 혹시 어떤 주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들에서 계속 지면서 제가 소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팀에 비해서 한 경기마다 있으면 미팅이 거의 한 3번 넘게 할 정도로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경기 때는 그 대화했던 게 시합장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잘 맞아서 네, 더 플레이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리그 최강 선두 그리고 컵대회까지 우승했던 최고의 상승세를 탔던 경희대학교였습니다. 이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딴 데는 역시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있었겠죠. 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기 마지막 홈 경기 이렇게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때 응원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2학기 때도 경기 잘해서 더 기분 좋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후로 목포대학교가 반전의 모미를 성사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훈 선수,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2018 쿠스퍼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3대2로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1세트, 2세트 경희대학교에게 내줬지만 3, 4, 5세트를 연달아 따내면서 목포대학교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앞으로 목포대학교의 승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장용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